자, 안녕하세요. 2019년 제2회 남양주 플레이포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남북 20대 A조. 자, 여기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8강전에 올랐는데 일단 여기 선수 소개할게요.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강원도에서 올라온 김영인, 김유섭 선수. 자, 반대편에 저기 키가 큰 선수가 김유섭 선수인데 올해 27살이고요. 또 이제 이례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왼쪽에 테크니스트 입은 선수가 김영인 선수라고 올해 49살. 자, 50대를 바라보는 나이로서 아마 올해가 20대의 마지막이 아닐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코트에 있는 선수는 강한 선수. 여기 가까운 코트에 있는 강한 선수는 간만에 또 예통을 해가지고 또 이제 본선에 진출했는데 과연 그 작은 신장을 이용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 검은색 이저 잠바 입은 선수, 바람막이 입은 선수가 최민식 선수라고 아직 급식인데 급식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겠죠? 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쪽에 산타 할아버지 계세요. 소개할게요. 여기 산타 할아버지 한번 확대해 주세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네, 보이시나요? 네, 산타 할아버지 계시고요. 아, 이런 약간 소소한 재미도 신경 쓰는 변두리 콕 TV입니다. 자. 자,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작이 직전인데 아마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면은 입상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느냐, 예, 네, 아니면 네, 경기 갑니다. 네, 김영인, 자, 김효섭 후위 좋고요. 자, 후위가 좋은 선수인데 김현 씨가 아주 강한 선수. 네, 아, 네, 이런 크로스 강한 선수가 네트 플레이가 좋은 수가 아닌데 강한 선수 유일한 장점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죠, 네. 네, 이게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시원하게 아웃되면서, 네. 네. 자, 1대1입니다. 자, 본선은 25점 게임이고요. 자, 스매싱. 자, 네. 김효섭. 자, 빵이 좋은데요. 과연 스매싱이, 네. 빵 세고요. 다 봤어요. 네. 이 짧아지죠, 때리면은. 자, 마무리는 강한 선수. 자, 이쪽만 더 가까이서 해주세요, 이렇게. 자, 자. 김효섭 서비스 좋고요. 자 앞에 안녕하세요. 자, 김효기 이게 헛손질 되네요. 이게 헛손질 되면서 스코어는 3대 1로 강원도 팀이 앞서갑니다. 확실히 자, 앞발이 정신입니다. 네, 보죠. 자, 좋았고요. 강원 선수 커트. 자, 드롭인가요? 이거는 좀 김효섭 선수 안 하던 실수를 하네. 네, 저번에 강원 선수가 드롭이 날카롭지도 않았고 약간 좀 이례적이었어요. 저런 공은 잘 안 나오는데 A조에서. 자, 오른쪽에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생겼어 있는데 자, 산타 이 대상으로 보자. 자, 이번 김효섭 올리고 되면서 그러니까 이 당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김효섭 선수의 이 후위가 신경 쓰여가지고 언더를 좀 아웃되는 경향이 있어요. 집중해줘야겠죠. 자 중앞볼 이거 네. 계속 네트 앞에서 실수가 나오죠. 네, 김효섭이 예, 지금 옷 봤네요. 이제 네 자세가 안 돼 있네요. 네, 김효섭 선수가 또 육상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 좋고요. 자, 김영인 앞에. 자, 중앞볼. 소리 질러. 자, 오늘 이번 대회 초의 베이트샷 나왔고요. 자, 예상 외로 사례사 접전. 김효섭, 이런 거 강한 선수.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네, 그냥 이유 없는 플레이. 생각을 하고 쳐야죠. 지금 A조 경기거든요. A조다운 경기를 해줘야겠죠. 자, 5대3입니다. 자, 최민 아무튼 좋았고요. 한번 자, 스매싱 드롭 좋고요. 자, 스매싱 좋고요. 자, 최민식 빠르시고요. 강한 앞에 건들고요. 넘어서. 자, 강한. 자, 최민식 드라이브. 자, 김효섭. 자, 김영희 선수 스매싱 고요 건들. 대수. 자, 앞에. 자, 역시 항상 마지막 강한으로 끝납니다. 약한 아닌가요? 네, 이름 바꿔야지 약한으로. 자, 하지만 지금 예상 외로 접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들 개인적으로 강한 선수를 응원하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김효사 선수를 너무 쉽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자, 스피 좋고요. 빵 좋아요. 강한 여기서 약간 무리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네트 앞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네요. 네. 5대 6으로 앞서가는 강원도 팀. 자. 자, 앞에 자, 드라이브 좋고요. 최민식 아, 지금 상당히 빠르다. 네, 저거 못 치는 공이었는데 저걸 건드네요. 그 찰나에 또 틀었어요. 대각선으로. 예, 네, 굉장히 좋았고요. 10번 코트 추천해 주세요. 자, 김영인 앞볼 아웃 되면서 와. 역시 안 뛰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실수가 나옵니다. 자, 서비스 띄워 주고요. 김효섭. 자, 최나이 띄워 주고요. 어, 잘 틀어줬고요. 아이고, 자. 어, 네. 장한 어, 보여 준비 됐어요. 자, 스매싱 스매싱. 한 번 더 연타 아니네요. 자. 자, 듣고요. 자. 자, 강한 장한 아, 스매싱. 아, 틀려 갑자기 클리어. 자, 갑자기 클리어. 아, 있어. 역시 약한. 아. 네. 오늘 스코어가 모르네요. 6대8입니다. 아직. 랠리가 베스트 랠리. 네. 이런 또 보는 맛 나죠. 예. 네. 자, 이 영상에 주에서 잘 터지길 바라면서. 이 변두리코 약간 좀 침체인데.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옆에 산타 할아버지 한번 찍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6대8. 예. 자, 6대8입니다. 자. 3번 코트 29번 경기 앞으로 60대 12대 1로 강한 자 최민식 어 클로스 어 자 스매싱 강한 연타 자 어 수비 좋고요 강한 어 진짜 스매시와 드롭을 섞어야 돼요. 네 진짜 단순하게 치는 잘하네요. 강한 선수 오늘 잘합니다. 오늘 평점 95점 네. 천점 만점 95점. 그렇죠. 10분의 1이네요. 네. 네. 자. 오늘 게임이 되게 재밌네. 1점 차로 지금 이제 앞서가는 김영인이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강한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자. 아, 어, 강한 잘 됐고요. 자, 드라이브 싸움. 자. 김현섭 스매싱. 아, 이게 허스팅 하면서. 네. 총알탄 스매시의 사인 김효섭 선수 어 스매시로 득점하고요. 아 근데 김효섭 선수가 생각보다 오늘 세지 않네요. 근데 왜냐 공이 좀 안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거 반 잘라서 강한 선수. 자 강한 선수 드롭. 자 드롭. 자 한 번 더 스매시. 어! 아 이거를 누워 그니까 이게 아직 몰라요. 로티스 안 배워가지고 아직 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 이럴 때 좋아 이병희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자 수건은 자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자 김효섭 아 미트 자 뭔가요? 구멍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위로 네 네트 중간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넘기네요. 이제 저 신기하네요. 네. 네 아 네. 11대 9로 차이는 유지됩니다. 아직까지 자, 자 잘 들었고요. 최민식 스매싱 강한 아 이걸 오네요. 무전 들어갔죠? 와 각축가 좋아요. 와 네 이게 큰 신장을 이용해서 네 네 각이 굉장히 좋네요. 뭔가 홍승희 선수의 스매싱을 연상케 하는 그런 스매싱이었습니다. 어 뒤에 듣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 자 10대 11로 아직까지는 우세하지만 분위기가 지금 강한 선수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단순한데 잘하네요 강한 선수. 자, 스매싱 아 좋고요. 여타 좋고요. 체력이 좋아요. 자, 아 강한 선수. 아쉽습니다. 강한 선수 좀 빠져줄 만한데 안 빠져주네요. 네. 잘 때렸는데요. 네. 정신머리만 빠졌죠? 네. 개 빠졌죠? 형들한테 반말 욕하고 막. 네. 12대 10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습니다. 자. 자, 아! 네. 자. 최민식 드롭. 아! 김효섭 강한. 아!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강이 좋습니다. 네. 키 190에 김효섭과 152에 강한 선수의 대결. 아직까지는 190에 김효섭 선수가 우세하면서 경기가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어 이제 저 네 어 예 보시는 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저 강한 선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A 권용범 선수 어떻게 보시는지? 아, 김효섭 선수가 지금 별로예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 네. 미친다. 만족 못 합니다. 네. 아이고요. 자, 앞에 김효섭. 자, 스매싱. 자, 앞에 네, 좋고요. 수비 좋고요. 김효섭 빠다 좋고요. 자, 앞에 자, 보기 드문 강한 스매싱. 자, 이게 내렸겠네요. 마무리는 김효섭. 내렸겠네요. 정말 한점한점 그냥 주는 점수가 없죠. 네. 또 강한 선수한테 때렸어요. 네. 마지막 강한이에요. 강한 선수가 공격권 전환을 시도하려고 헤어핀은 잘 났는데 네. 김영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푸시. 네. 또 최민수 선수가 강한 조금 짧았네요. 강한 선수가 또 잘 이제 네트 플레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해주네요. 10번 코트. 8번 코트 경기 하나 빼갖고 옮겨주세요. 8번 코트. 8번 코트 28번 경기 하나. 자, 네트 가지고 김영인. 아. 이런 약 코스보 네트에서 여유 있게 코스 보는 거는 김영희 선수만한 선수가 없죠. 자, 지금 15대 10 이제 50A를 바라보는 나이로서 지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영희. 그러니까 이게 50대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예. 되게 49인가요 이게? 예. 39이 49이요? 자, 죄송합니다. 네. 자. 자, 억울을 위해서 자. 자. 강한 안 돼요. 강한. 완점프. 자, 박종렬 선수가 생각나네요. 자, 16대 10으로 차이는 벌어지는데 강한 선수 좀 대신 발휘해줘야죠. 자, 16대 11로 아직까지는 자, 이 순간 협찬 들어왔습니다. 협찬 네. 유명 유튜브 양현철 형님께서 자이자 형님께서 이렇게 또 네. 예, 네, 트윅스를 또 예, 네, 협찬 네. 자, 세 개. 감사합니다. 3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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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대 12. ASMR 한번 할까요? 강한 리플레이. 자, 배자. 스매싱 스매싱. 스매싱. 강한. 강한. 강한 들어가야지. 아, 들어가야지. 강한 스매싱. 야야야야. 자, 앞에. 자, 강한 아웃노크. 자, 아 크로스. 아, 너무 혼자 야, 혼자 치네요. 단식. 와, 키 190대 152의 승부는 190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까? 아, 인 같았는데 아웃 판단 되네요. 네, 네, 저 인으로 봤는데 인 아닌가요? 자, 장계 선수. 자, 총목 준장가 나왔거든요. 네. 네. 형, 만청이 형. 최정할 건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 진짜로. 이번 코트 13이. 자, 13대 16. 아직까지 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리고 띄워주세요. 망고 52플러스 안영태. 강한 선수가 전위로 안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면 플레이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깔끔하네요. 네. 신민식 선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만들 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7번 코트 경기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지금 네. 지금 강한 선수 스매시로 끝낸 게 없어요. 하나도 지금. 지금 네트 플레이 해 줘야 됩니다. 야, 이런 거 최민식 선수. 민식이냐? 민식이다. 네. 몸 상태 아주 좋아요. 오늘 약간 좀 네 풀 된 것 같아요. 자. 풀이요? 네. 강한 내렸어. 선수 점프. 스매싱. 좋고요. 네트 풀고요. 내려야 돼요. 약간 늘려요. 네트 좋고요. 최민식 스매싱. 강한 띄워줬고요. 뒤로 날카롭네요. 강한 선수. 명불허전 강한. 명불허전 마지막은 항상 강한으로 끝나네요. 강한으로 시작해서 강한으로 끝나는 게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양주 플라이 파워 대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14대 18. 여기서 한 두 점만 따면은 또 모르죠. 그렇죠. 따라가야 근데 반 반대로 두 점을 주게 되면 또 승부가 나게 지금 결정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 여기서 스매싱 좋아요. 아 좋고요.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네. 18대 15. 아 롱서브. 아 지금 망한. 역시 강한이 롱서브에서 강한이 끝났죠. 자 롱서브를 향한 자 롱서브를 망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 지금 16, 19대 15로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 어 커버 좋아요. 아 강한 선수! 좋아요. 어 강한 선수 뭐야 강한 뭐야 자, 어, 자 수비 강한 아 선수가 대눈 수비여가지고 네 이게 아까 이제 그립 전환 안 되는 선수예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 백핸드 안 배웠죠 네 이 엄지를 안 써요 네, 엄지를 안 쓰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죠 그 대눈 수비 나 넘기고 보자 수비 자 자 앞에 자 아 강한 선수 지금까지 지금 경기가 16분 진행됐는데 스매시로 처음 먹네 점수를 자 16대 20 점수차는 아직 4점차인데 여기서 또 2점 승부죠 2점 승부 20대 20점부터 시작이죠 예 앞에 아 그렇죠 좋고요 네트 아 제메이시 네트 플레이도 좋네요 네 양팀 선수들 딱 수비를 직선으로 올리지 않고 대각으로 다시 빼서 공격권을 네. 가져가려는 모습 네 자. 바람직하고요 네 바람떡 아 여기서 네, 큰현님의 1위가 이제 네트 플레이 네트 맞는 플레이 한 점 도망가는 이 강원도 팀 김효석 선수는 육상 선수 출신으로 네 자, 하루에 한 20몇 킬로를 뛰어요 아 네 근데 그게 평지가 아니라 산을 뜁니다 미쳤죠 거의 이제 한국의 그 뭐죠 기봉이 저희, 예 기봉이 네. 그 저희 네, 강원도의 어몽길 선수 드라이브 어, 하나 어몽길 대장 아십니까? 네, 어몽길 대장 아십니까? 네, 한국 최초의 에베레트 등반자죠. 자, 자 스매시. 아, 네. 지금 이 점이면 모르거든요. 네, 지금 아, 집중하셔야죠. 아시죠? 아, 네. 집중하셔야죠. 자, 자, 여기서 하나죠, 하나. 네, 하나 싸움이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죠. 아, 나가면서, 네, 아직 점수는 20대 21로 1점 차입니다. 지금 포기하기가 1로예요. 지금 하나만 따면 동점입니다. 네. 자 김효섭 크로스 자 강한 아부 어! 뭐야 뭐야 아웃 판단되면서 22대 20으로 도망가는 강원도 팀 저는 인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웃으로 왔습니다 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 어잇 자 어잇 오잇 어, 둘리 안 와요 저 친구 둘리 아 둘리 세대는 아닌데 저 친구가 어잇 어잇 21대 22 최민식 승부는 최민식이에요. 최민식이 해줘야 돼. 네, 최민식이 아 최민식 약간 부담감이. 선수 전이로 붙는 플레이 아니죠? 아 네. 앞에 놓으면 이긴단 말이죠. 네. 뒤에 김효섭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최민식은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뒤에 만들어줘도 못 때리고. 네. 자 강한 자 아주나 불안해요. 아 불안해요. 아 불안해요. 강한 와 이게 자. 24대 21. 아, 네. 지금 점수가 하, 지금 아까 19대 21에 그때 다 잡았어야 됐는데 두 개만 더 따면 모르거든. 네. 자. 24대 21. 점을 자. 공격도 만들어야 돼요. 아, 마지막 점수는 김수섭의 어, 대각 커트. 마구리 커트. 마구리 커트. 자. 일단은 네, 이어서 나 이어준 게 너무 야 너